안은영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쓰름돈입니다. 아 저는 개그우먼 이경신입니다. 아는 언니예요. 네. 네. 복싱 선수 조혜련입니다. 아들 쓰름돈. 아기 풀어서 그런 거를 나고 못 하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제 번지 후. 자, 제가 서른도시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.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오직 임영웅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밝히셨는데 제작곡을 특별히 선물하게 되신 비하인드가 있다면요? 이뻤어요. 임영웅이? 네. 아하. 그럴 수 있어.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남자 이뻐 보일래. 아니야, 임영웅은 누구나 예뻐해요. 최고야. 아니 왜냐하면 선배로서 본 임영웅 후배는 네. 아주 듬직하고 네.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. 또 우리 앞으로 가요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지.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죠. 맞아요.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. 조혜련 씨는 이쁘게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더 이쁘게 볼게. 자, 그 다음에 조혜련 씨. 네.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네, 네. 이게 전부 FC 뭐 개벤져스 공포의 수문장으로 네, 예, 예. 네, 활약하고 계신데요. 네. 골키퍼 말고도 탐나는 포지션 혹시 있어요? 공격수입니다. 아, 아 하고 싶죠. 공격수 하고 싶어요. 누구나 뭐 꿈이죠. 네, 네. 아 근데 공을 막는 걸 이제 우주가 했거든요. 네. 우주한테 전술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공을 일단은 열심히 막고 싶어요. 너무 잘해. 하지만 마음은 공격수입니다. 이경실 표 네. 말아만 말빨로 레전드 띄는 그 영상들 되게 많거든요. 어허.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경실 표 말아만 그걸로 형님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많이 쉬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아는 형님들 오늘 나한테 한번 당해봐. 우리나라에 이경실 아직 살아있다. 까만 한두 개 했어. 까만 한두 개 했어. 네, 예. 그 아는 형님의 초대 받은 걸 보면 요즘 뜨긴 뜨는 모양입니다. 저 우리 이경실 씨, 조혜련 씨가 아는 형님이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즘 힘든데 기쁨을 들으러 나왔습니다. 실컷 웃어, 웃어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자고요.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아는 형님의 서로 이경실, 조혜련이 전화 왔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본방 사수!